뭐 선물할 때도 뭐 진짜 여친한테 뭐 샤넬백을 사는 그것도 좋겠지만, 어? 사람을 감동받게 만드는 이런 별풍선. 철구 레스비가. 아, 백기 감사합니다. 형님, 레스비 한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새끼 보세요. 내가 방금 그런 말 했는데 바로 슈기 어찌 님께서 백사계 이런 새끼들 안 된다 그런 말에 이거 싸도 그냥 그냥 싸네 그냥 이거예요. 고맙지도 않고. 아, 왜 그러세요, 형님? 아, 잠시만. 아니. 아, 얘들아, 저 일단은 그 식구 댁좀 할게요. 아, 근데 BJ나 이제 시청자들한테 진짜 잘해야 돼. 우리가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데? 네? 로제 누님도 와, 25,000. 야, 다 똑같네. 맞죠? 고매 어디서 봐? 고매? 고매 명단? 고매 명단 돈 있어요? 뭐야? 고매 명단. 매니저 관리. 매니저 관리.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매니저 관리가 어디 있어? 서포터 관리. 팬클럽 옆에 있잖아. 뭔 개소리야? 방송국 매니저 관리고 이거는. 이거 말고 내 지금 고매되어 있는 사람 명단 보는 거 있잖아요. 고매되어 있는 사람. 나 시궁 걸렸지, 얘들아. 시궁 걸렸네. 라이터 안 했으네. 라이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건 따로 없어? 화살표? 그게 뭐예요? 아, 스칼라님 100구이 감사드립니다. 100구이 고맙습니다. 잠시만. 팬클럽 관리에서 보는 거라고. 팬클럽 관리. 여기에서! 어디? 여기서 어디? 선택된 대상이 없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어! 페이지! 야, 페이지가 10페이지! 와! 야, 잠시만. 그러면 고매가 지금 몇명돼 있는 거야? 고매가 1,000명이 넘는 거 같은데? 야, 수혜가 어줍잖게 유튜브 그게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다. 넌 오늘이나 이번 주까지 지금 뭐야 이거 아니야? 네가 고매 정리 좀 해라. 어? 네가 딱 보고 고매 줄 사람은 고매 주고 지금 고인이 되신 분들 있지. 그 일일이 이제 네가 해체 좀 해. 알겠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뭐지? 이 새끼 누군데 왜 고매가 돼 있어? 감정동 121-77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잠시만 일단 고인 되신 분들이 누구냐면 일단 히토 쳐 내려가고 히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와 이거 렉 걸려가지고 이거 온오프도 안 된다. 아좀 이따 얘기하자. 야 수혜가 니가 좀해 귀찮으니까.
히토 형님 살아 계시다고요? 고인은 고인일 뿐입니다. 다른 방에 계신다고 살아 계신 게 아니에요. 내 방에 안 들어오면 죽은 목숨이에요. 네? 아이누님, 한 번씩 막 풍월령님 방 가있다 그러던데? 아이누님은 명예회장이니까 무조건 올려놓고 계셔야죠. 어? 언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그 야방할 때, 진짜 나 개 소름 돋았잖아. 6개월, 7개월째 야방했는데 뜬금없이 들어와 3만 개 쏘고, 나가시고. 진짜 개 소름 돋았어요, 저. 어? 초청과 직접 자격 좀 해주세요. 얘들아, 오늘 이제부터 10시간 방송할 건데, 새벽 딱 2시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드릴게요. 내일도 10시간 방송할 겁니다. 왜냐면 생일날 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오늘 10시간, 내일 10시간. 사실상 오늘 뭐 12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 사람이 그 졸리고 막 그러면 뭐 헛소리하고 막 그러죠. 어제는 헛소리 좀 했고, 10시간 하고, 내일도 10시간. 그 대신 내일 1시간 반은 참기름 방송. 많이 좀 구매 좀 해주세요. 막말로 우리 매니저 여기 좀 이제 제가 억압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한 병씩 안 산다. 뭐 센터비, 철도부, 족구형, 항로다, 성가대, 하우돈, 뭐 몽몽이 안녕, 사라, 담비야야, 아자, 수애기, 민통, 건축, 건축형님은 뭐내편 아니기 때문에 담비본비 뭐한병안 산다. 그럼 바로 구매 잘려요. 왜냐? 우린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힘들 때 도와야 됩니다. 만약 아이들을 내가 그 공식 방송 때 말은 안할 거지만, 내일 만약에 혹여나 무슨 일 있다가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도 잘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내일은 뭐 진짜 뭐 누가 갑자기 사고로 뭐 그런 게 아니면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예? 내일은 무조건 가족이 힘들 때 힘이 되는, 네? 그런 방송. 예? 한 병씩은 사셔야 돼. 별무사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희소식 200병 한정이에요. 왜냐면 기름은 자른 거니까 뭐 1000병 이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200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사셔야 돼요, 우리 구매분들. 아시겠죠? 예? 빨리 완품이 되기 전에 빨리 사셔야 돼요. 200병 한정이기 때문에 빨리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사야 돼요. 딱 스타트 끊으면 바로 이제, 어? 우리 매니저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아니, 뭐 진짜 필요 없는 제품을 사라는 게 아니잖아. 아, 맞잖아. 매니저도 뭐 참기름 안 먹어요? 어? 뭐 팬클럽 여러분 참기름 안 먹습니까? 참기름 다 먹잖아요. 이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뭐 식재료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듯이. 어? 그러면 뭐 다른 제품이 아니라 우리 족구가 진짜 먹는 우리 참기름 한번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우린 다 우리 가족인데. 어? 막말로 우리 어머니가 뭐 진짜 모자 같은 거를 진짜 그 사업을 내셨는데, 뭐, 다른 모자 써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입고 쓰고 해야죠. 사람들이 말이야, 진짜. 한병 얼마나 하고요? 아, 이 형님 드디어, 역시. 하지만 이 형님 빼고 다 침묵. 어? 내일 안 들어오겠다는 마인드.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 와중에 뭔가 번쩍. 아, 철군다면서 112 신고해도 안 잡혀갑니다. 왜냐? 가족끼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린 가족 아니에요. 112개 뭐 가족한테 이거 한병 사라 뭐 그런다고 뭐 다단계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병에 얼마? 세트 제품으로 2만원입니다. 참기름 솔직히 뭐 편의점에서 하면 1500원 뭐 4000원 해요. 어? 존나 조그만 병. 하지만 존나 커요. 존나 크고 참기름, 들기름. 어? 그 다음에 뭐 세트 구성으로 2만원. 존나 싸죠. 비싼 거 아닙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세트 제품이라고요. 한 명에 2만 원이면 그냥 어? 그냥 마말로 야구 빠따 들고 대가리 때리죠. 맞잖아요. 어? 누가 올렸어? 이거 매니저가 사겠다고요? 네, AKA 예? 32,800원? 악순환의 허구한 날, 악순환의 인생, 알바 뛰는 신세, 그건 예술가에 있어서는 self-disrespect. From 24 to 26, 통장 잔고는 변했지. Carhartt, sponsor dog, 더는 못 쌓이는 domestic. 이거야말로 창렬이 형님이네요. 예? 창렬이 형님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하지만, 메이커를 따져보셔야죠. 메이커. 똑같은 옷의 제품인데, 샤넬을 사겠어요? 시장통을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잘 믿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Art, how fun is it? And I'm so good at it. 내 창의력은 틀이 없어서 전공이 두 개지. 내 친구들은 부증이 조각 guys fucking go. 우리 학과의 친구의 양말은 better than your fucking crew. We're handsome, you're ugly. We take care of you with your handsome. 나 좀 닥쳐 제발. 니들이랑 말하기 싫다 진짜. 그건 그렇고. 우리 풀싹팀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대세는 태자형님께서 1000개 태자형님 오셨습니다. 우리 핸섬하고 멋진 아주 멋진 우리 태자형님이 뜨셨어요. 태자형님 1000개 감사드립니다. 태자형님 1000개 압축 1등. 아이고야 김어띠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만해 부검 이런 소리 안 했는데 이 새끼는 지들이 궁금하니까 얘라 이 새끼는 애들 니들은 모를 것 같아요? 어? 근데 중요한 건 나도 궁금해요. 바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개 샀지 태자형님? 와 많이 샀어요. 만 개. 많이 샀어요. 박수. 아이고. 아 몽몽이니 사탕신이 감사합니다. 와 337개 몽몽이 형님께서 아 우리 또 고매 아 몽몽이 안녕 337개 음료풍 김원띠 맞습니다. 대세 대세 와 뭐야 이 새끼 뭐야 얘들아 식구고 담배 피우는 거 보자. 이제 좀 하나 콘텐츠 할게. 이제 콘텐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창현. 와 야 창현 팬들 진짜 많이 샀어. 용능 누구보다 센 가사들을 베꺼내 헤이러들에게 보여줘 my rap song. 아 이거 완전 개쓰레기 새끼네. 이거 막말로 관장이 있는 걸 누가 꺼내줬어요? 예? 뭐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관장이 있는 분을 꺼낸 게 바로 접니다. 예? 새끼는 뭐 감사의 표시가 없네요. 감사의 표시. 막말로 이거 1900개도 원래 600개 아니야. 내 생일날 1900개 쏜 거 아니야. 900개였네. 이 새끼 완전 개쓰레기 새끼네. 내 생일날 때 1019개 쌌고. 와. 슈기. 어. Perfect,
와, 공개 편도 진짜 맛있었다. 그 다음에, 야, 웹박이 그 뭐지? 야, OZ. 역시, 가족이네요. 와, 우리 새콤님부터 시작해서 둥둥, 민툰, 와. 엠7 검색해 보라고요? 엠7 야, 막말로 내가 이제 봉준이 방에 고메 달고 있으면 다 이제 꺼져 꺼져 왜 왔냐 왜 왔냐 왜 왔냐 꺼져 다 그런 말해. 어? 막말로 그 봉준이 방 들어가면 저 범죄자 취급 받아요. 어? 막 그냥 모자 쓰고 이게 숨어댕겨야 돼요. 그래서 나 봉준이 방에 이제 봉준이 방송 이제 들어가면 저는 항상 이제 로그아웃 하고 봐요. 로그아웃. 로그아웃 해요. 로그아웃. 쉬고. 야, 역시 우리 형님들. 우리 형님들밖에 없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와,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어요. This goes out. Man, you know who you are. Let's go. Check it. 아, 이렇게 돼야죠. 예? 깔끔하잖아요. 이거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서 별풍선 수입 여기에서 플러스 X 2배 되는 법 다 일단 곰에 올려요. 응? 이게 다 곰에 올립니다. YN 들어간 거 다 곰에 올려요. 이렇게 다 곰에 오릅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모든 팬분들 이제 10등 다 검색 무빡이 뭐 감빡이 뭐 남빡이 뭐 비글즈 빡이 다 일단 1등부터 10등 그 팬이 달고 있는 거 다 싹다 곰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에 난리 나겠죠. 야, 철구방이 어? 그 닉 달고 있는 10위권은 곰에 주던데? 그러면 그날부터 별풍선 파티예요. 예? 곰에 달라고. 그렇지만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 죄송합니다. 다 내놓을게요. 그렇게 하면 좀 이제 액수 두 배가 되긴 하는데 좀 이제 그 방 이제 BJ한테는 정말 이제 좀 너무한 짓이죠. 내가 뭐 다른 방에서 진짜 내 방에 별풍선 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왜 고매를 안 주느냐. 좀 미안해요. 솔직히 사람이라면 이런 게 있잖아. 내 방에서 진짜 열을 달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 BJ들이 뭐 나쁜 게 아니라 사람 성격이라는 게 내 방 매니저가 뭐 다른 방 싸가지고 막 매니저 달고 있으면 솔직히 사람 인간성이 나쁘나 안 나쁘나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예요. 예? 맞잖아요, 그거는.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쏘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비글즈 쏠 거면 우리 비글즈 뭐 용리 형님이라든지 아니면 세아라든지 창현 뭐 슈기라든지 지혜라든지 그 방에 좀 많이 싸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시청자와의 밀당을 해라. 개 쌈명은 쌈명은 언제 나는 주자. 바로 강태. 예? 시청자의 길을 제 길을 열고 들어야겠지만 예? 어떨 때는 강태를 하면서 밀당을 해야 돼요. 저런 거는 바로 강태입니다. 내가 진짜 언제나님한테 솔직히 고매 들으는 게 왜 어려워요. 근데 이제 괜히 또 용리 형한테 좀 미안해지고 괜히 달고 있으면 또 내 방에 한 번씩 들어왔는데 막 보면 이거 좀 나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한 방송이 나와요. 그냥 이거는 저는 원래 그런 고매 안 드리고 저는 그런 BJ들도 고매 많이 안 줘요. BJ들도. 아, 나 순위권님 100개 감사합니다. 봐, 벌써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끝났어. 안 줘 이 새끼야.
봐봐, 내가 말했죠? 나 순위권, 이제 시구팬 단은 이제 10위권 이제 쟁탈 들어가거든요? 우리 팬은 괜찮지만, 남의 팬. 그런 거는 안 돼요. 예? 그런 건안 됩니다. 로제는 줬어요, 로제. 로제는 좀 너무 많이 잤잖아. 맞아, 이 새끼 좀 배우신 분이네요. 동관계가 되면 정체성이 혼동되지. 배우신 분. 맞습니다. 이 새끼 10개 이상으로 안 쐈어요.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 이딴 방송에 별풍선 따윈 안 쏜다. 그 마인드. 자, 잘 보십시오. 역시, 어! 127개. 감사합니다. 배우신 분이 아니네. 막말로다가 100개 이상 쏘면 개큰손이 아니더라. 왠줄 알아? 너네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망은 줄수 있어? 어? 여기서 쏘는 사람들은 나 진짜 얼굴도 못 보고 진짜 랜선상에서 그냥 만원 주는 거예요.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간장수저 열지님께서 100고개 감사드립니다. 100고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세 파트로 컨텐츠를 나눌 거예요. 첫 방송 스타크래프트, 두 번째 정사메달 컨텐츠, 세 번째 손정희를 위한 컨텐츠. 세 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이런 채팅 기대했습니다. 언제나는 언제나군요. 맞습니다. 노잼. 무스타냐? 역시 이런 말. 여러분들 제 일상 밖을 벗어나지 않네요. 네? 스타크래프트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과연 뭘까요? 스타는 늙은이 게임이에요. 막말로 밖에 나가면 40대, 50대, 60대, 70대 우리 할아버님들이 인사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스타크래프트 때문입니다. 예? 제가 연령층이 높은 이유가 바로 스타크래프트 때문이죠.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10분 쉬고, 정사매단 가고, 10분 쉬고, 어? 소정 컨텐츠 하고, 10분 쉬고, 뭐 컨텐츠 하고, 뭐 이런다는 건데, 뭐 스타크래프트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리고 자,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바로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아, 119위 감사합니다. 우리 위레인 노지코님. 119위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 다음 주부터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혁신적인 컨텐츠, 500만원의 상금이지만 하루 만에 끝나는 컨텐츠. 기대해 주십시오. 명단 2명 확정. 김봉준, 홍구 2명 확정 났습니다. 김봉준, 홍구 2명은 나오고 6명만 포함됩니다. 위레인 노지코니 119회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코 형님 팬. 위레인 노지코 119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연지 아빠 꿀제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금 너무 센데 말은 못 해드리는데 스폰을 받았어요. 야, 내가 미쳤다고 하루 만에 끝내는 거 500만 원 주고 해요. 제가 뭐 개도라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스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우리, 와, 우리 철구 너무 고맙님 300개! 아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었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300개 고맙습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야, 뭐가 고맙냐니, 이 새끼들아. 막말로 지금 방송 보는 사람 중에 야외에 나가려 모바일로 뭐 여친 기다리다가 보고, 어? 약속 시간 1시간 남았는데 그냥 볼거 없어 시간 때운 용으로 보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119회 감사합니다. 그거 다 내가 시간 때워 드리는 거 아닙니까? 119회 감사드립니다. 어? 내 방송 보다가 저 새끼처럼은 안 살아야지. 어? 하면서 보고 존나 교훈적인 방송이에요. 막말로 내 방송 보다가 뭐 검사, 판검사, 뭐 대통령, 국회의원 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와! 우리 죽을 때 형님! 입소풍! 이 형님이 입소했습니다. 와, 이 형님 항상 등장하실 때 등장풍이 있거든요. 와, 여러분들, 그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죽을 탱. 와,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형님이 등장풍 음악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담배 막상 빌게요 이제. 야, 니들 뭐 상어다 붕어다 고래다 뭐 이러는데 아 씨바 뭐가 중요해요? 어? 너네 망상 좀 하지 마세요. 예? 미래인 노지코님, 아, 또 119회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쌌네? 와, 와, 와. 그냥 이것만 해요. 어?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별풍선 쏠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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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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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와, 와. 이런 거 해줌으로써 쏜 사람들을 더 업시켜가지고 더 받게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예? Shit, 그렇지 그렇지 잘하는구만. 자 우리 풀산 멤버, 자 우리 풀산 멤버 뭐야 이거 1개 50개 아 이 개새끼들아 그만 좀 하라고. 아니 씨발 100개 이상 쏠 때만 이제 1000개 뭐 와 할 수 있는 거 진짜 마음에서 우려 나오는 와 있잖아요. 근데 한 개 쏜다고 와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거 이럴 때 와 나와야 줘야 되죠. 와 어? 119개 감사합니다 형님. 이럴 때 와 나오는 거 한 개, 10개, 50개 이발 에? 그럴 때는 와가 나오면 안 되죠. 와 감사합니다. 와와와 와, 와.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만해. 그만해 내가. 야 우리 풋살 명단 첫 번째 부자 범부행님. 어 우리 부장 호날 아이 바르셀로나 메시 범프 형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투척이 되면서 패스패스 해줄 거니까 패스 잘하는 거 패스 잘하는 거 누구였지? 아 내가 그 해야겠다. 일마를 털고 사비 용류 나오나? 용류 그 다음에 모드리치 멍키 그 다음에 야 바셀 꿀키로 누구냐? 바셀 꿀키퍼 누구야? 꼴보이 누군지 몰라. 근데 SS 그냥 듣고 그러니까 범피 형님 아시는 분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BJ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을 모르겠어가지고 꼴보이 새끼 그냥 후보 명단 이렇게 다섯 명 쭉쭉 막말로 삼룡이가 130kg의 개쌉돼지 풋살 꼴 때 존나 좁음 그냥 이 지랄만 해도 공간이 없어요. 어? 그냥 이렇게 그냥 대자로 뻗어 있으면 공간이 없어. 막말로 각도는 이쪽 네 군데. 어? 존나 넣기 힘들어요. 존나 넣기 힘듭니다. 그냥 삼룡이는 뭐 막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자로 하지만 위험하죠. 어?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를 잘 부여잡고 있어요. 괜히 이쪽으로 공이 날라온다. 그날부터 바로 고자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이러고 있고 한 번씩은 이러고 있고 이걸 잘 조절해야 돼요 삼룡이가. 어? 좋답니다. 바로 또 이제 좋대도 당연한 것 제가 좋대도 그게 난 좋대도 이 정도 명단이면 내가 볼 때는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무엔터, 블랙리스트, 곰돌이 형님 팀, 그다음 까루 팀, 운영진님들 팀. 대충 이 정도인데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어. 아, 감스 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하는 대상 블랙리스트, 감스트, 곰돌이, 까루 빼면 남는 거는 무엔토 운영진. 막말로 운영장님 이기면 바로 0점 빼고 우리가 꼭 첫 경기를 나서야 될 팀은 바로 무엔터. 어? 사실상 여기서 1승 카드는 무엔터입니다. 예? 무엔터만 잡으면 와 할 일 했다. 어? 그때 우리 비글즈처럼 막말로 4강 누가 올라갈 줄 알겠어요. 예? 4강까지만 올라가면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엔터를 첫 경기에 만나서 부산에서 와서 한 시간 만에 부산 보내버리고 바로 이제 4강에서 지든 말도 알아서 하고 개쩌겠네요. 풋살은 그리고 얘들아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야. 너네 추가할 것도 존나 많은데 너네 막 지난 챔스 보고 뭐 시마 뭐 국대 보고 막 그러나 본데 너네 제발 개자 소리 좀 그만하세요. 뭐 좋으면서 어우 씨발 어휴 진짜 뭐 내가 쳐도 잘 차겠네? 니들 한번 떠봐. 너네 그냥 10분 하고 지쳐. 내가 축구 찰 때 종날두 소리 들었던 게 내가 왜 넌 나는 그냥 뭐 안 보여주고 이빨 까는 게 아니잖아. 너네 나 축구 차는 거 못 봤어? 아 이 새끼들 또 이제 정의를 끌어오게 만드네요. 잠시만요. 아이고야. 네, 저분이 용느님이죠. 아,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고급 기술이 많이 나오고 바로 쓰는 공 잡아놨어요. 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리발 샷! 골! 어, 잘한다. 이대영입니다. 이대영. 일따봉. 아, 좋아요. 아, 저런 거 친구. 팀에 사기를 올려주는. 이대영을 만듭니다. 자, 제 유튜브예요. 선수 봉신이 급해졌어요. 예. 선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별다른 부상은 아니었던 네. 것으로 보이는데 교체 카드를 빠르게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를 하고 있고요. 김봉준 이 새끼 축구 차는 거 보면 자, 지금 5분이 진짜 학교에 왜 찐따인지 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할 못들은 모르겠죠. 방금 제가 뭘 했습니까? 자 방금 제가 뭘 영화 대인님 천세 감사드립니다. 아 대인님 천개 팬들어까이 아 영화 대인님께서 천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와 요한님 팬인가 보네요. 요한님 아 대인님께서 천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천개 감사합니다. 와 요한님도 진짜 큰 손 많잖아요. 대인님 열흘 팬인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가 방금 뭐 했을까요? 내가 중간에서 많이 뛰면서 골을 상대팀 볼을 안절부절 못하게 흐트러 놓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거의 박지성처럼. 어? 내가 더 열심히 뛰잖아. 봐봐. 자, 5분이 지난 상황인데 예. 두 골을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와. 앞선 두 경기에 비해서 골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와, 패스 지렸고요. 좋고. 골이나 나왔지만. 바로 봤습니까? 방금 저 기술은 웬만한 이제 일반인들은 못 해요. 원래 이제 풋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찐따들 보면 한번 자꾸 패스를 하죠. 하지만 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오면 바로 그냥 상대팀이 생각도 하기 전에 바로 그냥 바로 찔러주는 인사이드 패스. 예? 방금 보셨어요? 예? 이게 바로 풋살입니다. 시간 대비 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철구! 오르막 슈팅! 철구! 살아있어요? 이어때 나옵니다. 와! 또다시 바디 페인팅! 와! 공간 활용! 오르막 슈팅! 와! 철구! 아! 철구가 이걸! 와! 뺏기고 끝까지 물... 114개가 방금 봤습니까? 방금 바디 페인팅! 자! 사람은 누구나 겁이 있어요. 뭐 UFC 뭐 김동현이라고 뭐 이러면 뭐 안 좋을 것 같아요? 다 쫍니다. 이거는 사람 심리예요. 어? 막말로 내가 뭐 이제 호들한테 갑자기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런 바로 쫄아 막 이렇게 해요. 그것처럼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바디 페인팅. 차는 척하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뒤를 돌죠. 하면 바디 페인팅 해주다가 공간. 여기에서 고수랑 초고수랑 하수랑 갈리는 겁니다. 공간을 볼 수 있느냐. 상대 저는 그때 막 개인기 하면서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지?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지? 공간 나왔네? 팍 치면서 발등으로 그냥 바로 예? 바로 골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저만의 풋살 실력. 하지만 이것도 전략 나오죠. 전략 나옵니다. 들어가서 3대0으로 될 때 저 바로 나가요. 왜냐? 보십시오. 메시가 한국이랑 축구 뜨면 메시가 나오겠습니까? 예? 만약 다음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인데 바셀이 한국이랑 붙어요. 그럼 메시 나오겠어요? 예? 체력을 안배해야죠. 예? 저는 바로 전략 갑니다. 바로 세 골 넣고 이건 이겼다 하고 바로 나가죠. 저질 체력이 아니라 바로 나갑니다. 예? 대단합니다. 자, 골 넣어도 네. 절대 방심하지 않는 박지성 역할. 자 보십시오. 바로 달려갑니다. 황태장 봉준 팀이 네. 사실 팀을 바꿨거든요. 아까. 그렇죠. 팀을 바꿨어요. 자 보세요. 봐 네. 이렇게. 찬스에서 이렇게. 바꿨었는데 그게 좀 악재인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바로 풋살이라는 겁니다. 야 너네들은 좆도 몰라 그냥. 어? 그냥 저렇게 해야 돼 풋살은. 한 명이 많이 뛰면. 또 다른 사람들은 실수가 있어요. 나 하나 쉬면 되겠지. 나 하나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풋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김봉준과 나의 바로 이제 클라스가 나오죠. 저 새끼 그냥 입으로만 뭐 운동했지. 어? 뭐 실질적으로 뭐 그때 경기했을 때 뭐 달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역할한 게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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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축구라 그러는 거예요. 저 보세요. 어? 1분 줄이고 행동으로 발로 보여주잖아요. 예? 발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접니다. 어? 이번에도 정말 좀 이제 가는 건데 우승을 목표로 풋살을 하도록 할게요. 우승을 목표. 아시겠습니까? 우승을 못할 것 같으면 이번 팀은 주장 메시 범프 형님, 네이마르 족구, 사비 용르, 모드리치 몽키, 김병지 엄상용, 골보이 뭐 누군지 몰라. 이 조합으로 우승을 못한다. 어? 우승 못한다. 우승 못하면 바로 그냥 0점 먹겠습니다. 예? 0점 먹겠습니다. 우승 못하면 사실상 0점 먹어야 돼요. 0점 먹겠습니다. 내가 뭐를 하는 나의 스타일로 난 너무 잘 걸어. That's my motherfucking problem. Started from the bottom and 발로 큰 성공에 신하지 내 삶이야말로 가식이 없지 넓은 Like my diamond clarity. 처음엔 좀 embarrassing 근데 들을수록 매력이 장난이 아니야 재력이 좋은 집 no Cherokee. Bitches be like 그때 범프 형님이 존나 자기 팀이 우승한다고 우승 못하면 키피 600개 쏜다 해가지고 1차전에 탈락해가지고 키피 600개 쐈거든요? 그때 아 그런 골은 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천장이었나요? 그때 사실상 8강 첫 경기가 결승전이었어. 존나 개꿀잼이었어. 페널티킥.
자 얘들아 자 이제 컨텐츠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던 스타하고 그 다음에 정사회담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풀스 게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10시간 방송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스타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회담 보시면 알 거예요. 잠시만 얘들아 자 이거 좀 바꿀게 상도 바꿔야 되기 스타를 하려 그러면 빈도가 좋은 날 중요하죠. 게임은 하시면 재생 빈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60프레임 75 75 다 줘요. 다 으아 바로 이것 그건 야 이 새끼들아 맵이 뭔지 알아? 자는 없다 완전히 또라이처럼 심차 이상 나 자신에게 긴 모습 주는 것 펴주는 것 자존심 아 나 스나이퍼 형님 노래 들어야지 와 개명곡 와 아 야 나 어제 가사 존나 잘 썼지 야 나 어제 가사 존나 잘 썼지 와 야 가사 봐봐 이 스나이퍼 눈먼 장님이나 오직 한글만 걸어 걱정 아닌 격정 결정 내 삶의 여정 내 설정은 열정 쓰고 심장이 난 대표 실은 믿어 믿어도 날 멈출 수가 없어 좀 더 나랗게 사랗게 좀 더 나랗게 사랗게 망들어 사는 우리 다 그걸 쓰는 시도 지게 현실에 맞서 싸우네 온 실속 너와는 다르게 우리의 실타래 속 와 존나 개쩐다 M 스나이퍼 아 나 이 새끼 존나 별로예요 이거 그 할아버지 목소리 아 이 새끼 좀 잘하지 나온다 고발의 고파 매종 고자 스나이퍼 아직이 존나 못해 꺼져 어 나온다 아웃사이더 스나이퍼 사운드 스나이퍼 사운드 나온다
그러면 한 번에 하루를 살던 기대상치 앞방에서 너를 도모한 나는 규모 아픈 너와 깊은 밤을 함께 했네 꿈을 내려위해 그는 누구에나 다가온다 얼마나 절실하네 너의 꿈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니 지구와 용기 어둠이 깎는 너의 오기는 대체 내 삶 어디에 투자했니 베르든 이수도대 필요하다면 자지 않고 필요하다면 쓰지 않으면 게릴라 전에 개매라처럼 욕심과 싸움이 서울 겨누면 나 주연의 꿈을 위해 야 이 미친 새끼여서 올드하네 야 이 새끼야 이게 10년 전에 랩이야 당연히 올드하지 저 랩 들을 줄도 모르는 새끼 당연히 10년 전 랩이니까 올드하지 달리고 달려 지쳐 쓰러져 모든 걸 잃어 빌어먹어도 후회할 일은 없다 세계 지구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듯 몰라 동자 와 이거 진짜 씨발 라인 봐봐 라인 얘들아 진짜 랩 좀 아는 사람들 라인 알죠 라인 스나이퍼의 도야 독약 와 이게 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사랑이 많아 나의 주위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회개 하나 참여 마냥 마녀 사냥전 나 라임이 아니라 야 진짜 씨발 나 너 다 꺼져 그냥 와 내 방송 보지 마 제발 쪽팔려가지고 진짜 씨 라임이 있고 라인이란 게 있는데 라인이 뭐라 그러냐 와 이걸 내가 굳이 아가리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와 라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씨발 대박 와. 잘 굳어도 확실한 name value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혹시 멘붕 이제 나냐 돈과 인기 명예 렌지 로버 차키는 이제 내 손에 홍대거리가 이제 내 런웨이 누가 뭐래도 내 딸대로 걷네 go away go chain no pain no gain 부정한다면 은혜 쌓다 홍갱 와 체리고 지리고 오지고 오지고 에미네미고 그냥 초파기고 그냥 와 근데 방금 좋지 않아요? 야 방금 괜찮지 않았어? 아니 그냥 녹음이 아니에요 녹음이 아니라 라이브로 한건데 어제 한번 테스트 한번 하려고 괜찮은데? 잘 들어봐 그 확실한 name value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옷의 멘붕 이제 나냐 돈과 인기 명예 렌지 로버 차키는 이제 내 손에 홍대거리가 이제 내 런웨이 누가 뭐래도 내 딸대로 걷네 go away go chain no pain no gain 부정한다면 은혜 쌓다 홍갱 와 이게 바로 랩이지 얘들아 지금 시발 못 들은 나 존나 욕하고 있을 텐데 랩을 조금이나마 들으면 아 이 새끼 플로우 세 가지 넣었네 어? 랩을 살짝만 공부하고 배웠으면 아 이 새끼 철구가 그냥 랩을 한 게 아니라 랩 그 플로우를 세 가지로 넣고 약간 좀 재밌게 랩을 했구나 에이 안 들리세요? 플로우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어? 라이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아유 라이브를 또 아니 제가 한다는게 아니라 또 몇몇 채팅이 또 라이브 한번 해봐라 그 확실한 name value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옷의 멘붕 이제 나냐 돈과 인기 명예 렌지 로버 차키는 이제 내 손에 홍대거리가 이제 내 런웨이 누가 뭐래도 내 딸대로 걷네 go away go chain no pain 아 이 플로우 보세요 go away go chain no pain no gain 와 이거 완전 빈지노 아닙니까? No gain 부정 한다면은 부정? 원래 욕누나 이제 창현은 이 가사들 보면 이 가사 뭐 하라 그러면
부정? 한다면 너네 다 호갱. 이렇게 하겠다. 악센트가 있잖아, 악센트. 이게 또 랩을 많이 하면 여유거든요, 여유. 어제 또 MC 스나이퍼 형님 명연 레이백. 이거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야. 이건 존나 타고나는 겁니다. 흑인 형님이 가지고 있는 레이백. 이거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No way, no game. 박자를 뒤로 밀잖아, 봐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희발못들 이거 들으면, 아, 씨발, 박자전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랩을 조금이나마 공부하신 분이면 와 이 새끼 레이백을 쓰네. 와 지렸구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라이브 아니네. 이거 뭐 녹음한 한 12시간에서 나온 곡이네. 방금 그 트는 거 바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시네요. 그냥 바로 라이브로 한번. 아니 여러분 나 지금 몇 분들이 막 그러시니까 저도 자존심이 상하자. 저도 뭐 저도 셉니다. 저 셉니다. 할 수 있어요. 저 셉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 좀 기분 나쁘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랩 7년 차입니다. 네? 스타 12년 차입니다. 3년을 하면 풍어를 잃는다 그랬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Hey yo. Hey yo. Hey yo. Hey yo, okay. 철부덕 확실한 name value.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옷의 멘붕. 이제 나냐 동가 인기 명예 레인지 로버 차키는 이제 내 손에. 홍대 거리가 이제 내 runway. 누가 뭐래도 내 스타일대로 걷네. Go away, go change, no fang, no game. 우정 한다면 눈에 싹 다 오게. 여기서 라이브로 하자면 풀살로 하자면 오케이. 스나이퍼 형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아 배우 그 가르침에 대로 랩을 하자면 yeah yeah 오케이. That's my time yo yo 오케이. Check it up yeah. 어린 시절부터 나는 간장을 부어왔지.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섰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욕설 패드립 그딴 건 필요 없어. 내 갈 길대로 가지. 내가 여기 바로 너 way 내 스타일대로 걸어. 여론 따위는 신경하지 않아. 여럿 사람들이 나를 맨날 욕을 할 때면 빵이 쳐. 그래도 괜찮아 빵을 쳐. 너희들은 난데 맨날 M생 집하면서 욕을 하네. 왜 그런지 몰라 계속 올라가지. 너와는 다른 분류 나는 계속 먹어 우유 운율 다른 법을 알아. 웹 5년차 존나게 못하겠지만 너와는 더 잘할 수가 있어. 척대 이러쿵 저러쿵 너들어 내봐서 너와는 다른 분류. 하지만 나는 계속 성장하지. 이건 마치 지름길을 간 듯한 느낌. 알고 있어 느린 배터 위에다가 랩을 해도 때려박는 느낌으로 랩을 하지. Eminem yo yo shake it up. 아 씨발 뭐야 비트. 아 내가 풀어봐. 내가 프리스타일로 하려고 그랬다니까 맞지? 야 이게 더 괜찮지? 아 야 그리고 내가 멤버들한테 좀 이제 아 좀 실망을 했던 게 아니 가사를 진짜 감성팔이를 해놨어. 감성팔이 비트랑 안 어울려. 어? 막말로 이제 창윤 형님이나 뭐 세아나 뭐 슈기 가사 보면 뜬뜨뜬 뜬뜨뜨 그 슬픈 노래 있잖아. 맨날 이제 부근 같은 거기다가 랩해야 돼. 나는 뭔가 이제 감성팔이를 하지만 가사 봐봐. 감성팔이를 하지만 뭔가 스웩이 들어갔잖아. 스웩 스웩 어? 이런 걸 해야지. 뭐 감성팔이를 해놓고 있어요 랩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했지 대중성
너네 내가 그때 예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 방송에서 뭐 대중성 있는 가사로 써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욕을 하셨죠. 봐봐 스나이퍼 형님도 똑같이 말하잖아. 왜냐하면 이런 멜론에서 듣는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 듣더라도 안쪽 팔리게 차에서를 그냥 창문 열고 막 흥나면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어? 맞잖아. 내 말이 맞죠? 아, 네, 말씀하세요. 철구야, 네, 건축. 흔히 말씀하십시오. 철투두구가 이제 지겹다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절반은 제가 인실 고백을 할게. 이 절반은 약간 도끼 스타일. 그러니까 도끼의 허세를 좀 카피를 했고요. 이 절반은 빈준호의 플로우를 약간 좀 이제 내 식대로 바꿔서 예, 좀 랩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 죄송한데 지금 삐를 받아가지고 노래 한 곡 하면 안 됩니까? 노래 가고 바로 갈게요.